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게릴라 거북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해병팟으로 거북이 던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사실 해병팟은 좀 한계가 있죠. 그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파티인데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 느려진다고 생각을 되고, 그 다음에 그 연속 슬롯이 안 나올 경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레벨이 높아지고 영웅들이 많아지는 분들은 해병팟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병팟과 또 스피드팟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해병팟은 지금 제가 여기 저는 지금 해병들을 이렇게 소위로 진화를 시켜놨는데 대부분 이제 진화를 시키지 않은 해병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 해군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해군들을 이렇게 놔두고 계신데, 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검정색, 이 순서대로 연계기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연계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연속이라는 슬롯이 나오면. 연속이라는 슬롯이 안 나오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파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면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덱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양철건 풀보디 파티인데요. 그리고 선장들은 속성별로 이제 3배수 선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기속성 거북이기 때문에 힘속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역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주파를 데려왔고요. 폭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죠. 체력을 약해지게 하는 대신 공격력을 3배로 만들어주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속성에서는 3배가 되는 게 아픔이다. 그러니까 이 아픔은 속속성 파랑색 거북이가 나왔을 때 사용되고 있고요. 속속성 영웅 중에 3배의 영웅은 사치입니다. 사치는 이번에 소급패스에서 나온 영웅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속속성은 이제 빨간색 거북이가 나왔을 때 선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원들은 아까 전에 아프 때는 기속성 영웅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추가로 양철근 풀보디 그리고 사치도 마찬가지로 속속성 영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추가로 풀보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심속성은 이제 마르코죠. 마르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 거북이가 월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마르코가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르코를 가지신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키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속성 그 노란색 거북이 던전에서는 이제 개코 무리아가 3배 선장으로 사용됩니다. 지속성 공격을 3배로 올려주죠. 근데 이제 심속성 거북이가 거의 안 나타나요. 이벤트 때 빼고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선장들을 같이 사용해야 될 게 바로 양철건 풀보디입니다. 나머지 잡몹들은 그냥 다 죽여요. 영주 거북이까지도 그냥 쉽게 쉽게 죽이는데, 이 원로 거북이 나타났을 때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요. 한 방에 못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슬롯이 뭐 다 좋은 슬롯에 맞춰져 있으면 한 방에 죽긴 죽는데 안 죽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로 거북이를 한 턴에 죽일 수 있는 풀보니는 그 고정 데미지를 200을 줘요. 그리고 스킬작을 할 경우 5턴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보디를 데려갑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해병팟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피드팟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해병파티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해병파티 같은 이제 연속 슬롯이 나왔을 때 연속을 사용해 주시면 되죠. 지금 바로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해볼게요. 네, 조력자 선장도 첫 번째 빨간색 소위를 데려오시면 이렇게 연속 슬롯을 한번 아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해병 파티의 장점은 굉장히 이 영웅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9-4를 도시면 아론 파트 4를 도시면 쉽게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웅을 다. 그래서 절대적 정의의 심판이라고 연계기를 해서 전체 공격에게 고정 데미지 2000을 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연속 슬롯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렇게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한데요. 연속 슬롯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올 때까지 그냥 막 눌러주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지금 연속 슬롯이 안 나왔죠? 그럴 때는 이렇게 빠르게 눌러줘서 연속 슬롯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연속 슬롯이 안 나올 경우,
안 나올 경우는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연속 슬롯이 나왔죠.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근데 한 번에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다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스전이 남았는데 예, 이렇게 됐고요. 보스전입니다. 보스전 연속 슬롯이 나왔네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연속 슬롯이 안 나올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좋은 파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 덱을 만드셔서 거북이를 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스피드 파티로 한번 데려왔습니다. 그 초판은 이제 힘속성 3배 선장이고요. 그냥 양철군 풀보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살기 요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힘속성 딜러들로 데려오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그냥 다 한방입니다. 미스를 해도 한방이에요. 저같은 사람들도 다 한방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병팟은 그 연속 슬롯이 안 나올 경우는 답답한데 나올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안 나올 경우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이 영웅들이 3배 선장 영웅들이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양철근 풀보디가 그 스킬작이 안 됐을 경우 턴이 좀 길기 때문에 스킬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보스전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제가 아까 전에 그 풀보디를 데리고 온 이유가 이 올로거북이에요. 올로거북 같은 경우는 사실 슬롯이 좋을 경우는 바로 죽거든요.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의 경우 이제 피살기가 차죠? 이때 이제 이렇게 고정되면 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예, 이렇게 모험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녹색 거북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힘속성 영웅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해봤는데요. 이제 속성별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장들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 속성 선원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양철관 풀보디 이 녀석만 하나의 자리를 좀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북이 던전을 다 그렇게 도시면 1분 안에 한 바퀴를 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거북이 던전 스피드 공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